막을 수가 없잖아. 그러니까 우리 땅이래도. 시골집 소개하겠습니다. 정원이 너무나 아름답네요. 꽃과 나무들로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. 집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여기는 화장실이네요. 부엌 뒤편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. 여기는 가방이고요. 여기는 중간방입니다. 방이 세 개네요. 네 개예요. 하나, 둘, 세 개인데요. 이거 옆에 문을 닫았어요. 세준이라고. 이만한 게 있어요. 주방만한 게 있어요, 그쪽에. 그럼 어디로 들어가요, 거기는요? 아하. 이쪽에 방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. 아, 그러면 저쪽에 저기 돌아가게. 아, 돌아가게 돼 있어요. 제가 여기 세준이라고 여기를 막아버렸어요, 이렇게. 예. 안동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생 세 죽겠네요. 네, 학생 같아요. 예. 거기 그러면 열어 볼 수 있어요? 아, 봐야 되겠다. 예, 지금 예. 찍고 있습니다, 계속. 여기도 세 준 거 아니에요? 옛날에 사준 거 같아요. 지금 여기 방 아니에요? 방인데 화장실도 만들어 놨어요.
예. 지금은 못 쪄요. 여기로 들어가나요? 예. 아, 여기 방. 그 안으로 들어가시죠. 아, 이렇게요? 여기 잠깐 들어가도 여기. 없고요. 예. 아, 여기 방 크네요. 여기는 뭐예요? 창고인가요? 보일러실. 아, 여기는 보일러실. 보일러실이요? 여기는 창고겠죠? 여기 다 그 전에 세줬는데 지금 창고처럼 써요. 아. 근데 누가 이게 흙집이거든요. 아, 흙집이라고요? 흙집이라. 예. 누가 여기 흙하는 소리 생겨가지고 흙집을 가서 될 거예요. 아. 이거 다 적어놨어요. 예. 안동대학교 옆에 있는 전원주택 겸 고급주택이에요. 본체가 있고요. 이쪽에 학생들 자취하던 사랑채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